안녕하십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장 유근호입니다. 지금부터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수립 배경과 그동안의 추진 경과입니다.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폭염, 홍수 등 자연재난 급증과 보건위기의 심각성 등을 인식하고 2015년 파리협정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지난해 10월 28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데 이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발표,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등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는 도시건설 초기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개발 기법을 적용하여 조성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2017년 1인당 2.6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는데 이는 국가 13.8톤 대비 약 20% 수준이며 1, 2기 신도시 4.8톤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행복청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행복도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토대로 향후 배출량을 전망하고 건축물, 수송 등 부문별 감축 잠재량을 산정하여 2030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1.5톤, 204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청, 세종시, LH로 구성된 유관기관 TF회의, 전문가 자문, 행복도시 건설 추진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5대 전략과 15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1. 친환경 기술 적극 도입과 도시 에너지 자립률 강화를 통해 제로 에너지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현재 5-1 생활권은 도시 에너지 자립률 40%를 목표로 조성 중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 인증 조기 도입, 에너지 스토어 구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성될 생활권은 에너지 자립 목표를 보다 상향하고 다양한 친환경 요소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로에너지 특화단지를 확산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확대와 등급 강화, 녹색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로에너지 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략 2. 내연기관차의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차 전환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교통과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편의 개선, 광역 대중교통망과 환승시설 확충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 교통 수단 분담률 70%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전기 수소차의 상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 인프라를 확대 설치하고 여러 교통수단의 최적 이동 경로, 통합 결제 등이 가능한 통합교통서비스 도입 확대 및 자동차 공유 서비스 등을 통해 교통 수요를 관리하겠습니다. 전략 3. 그린 에너지 도입과 확산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탄소 포집, 이용, 저장과 수전의 기술을 활용하여 블루 그린 수소 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청정 수소 연료 전지 발전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형 태양광 공모 사업, 도시 시설물과 신재생 에너지를 접목한 에너지 퍼니처를 확산 보급하고 개인 간 에너지 거래 서비스, 가상발전소 운영 등 에너지 생산, 거래, 소비가 가능한 도시 기반을 구현하겠습니다. 전략 4. 온실가스 측정, 보고, 검증 체계에 따라 탄소 배출과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행복도시 탄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탄소 배출 모니터링과 이행 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도시 내 에너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에너지 생산과 소비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벽면 녹화, 옥상 녹화를 확대하고 저영향 개발 기법을 도입하는 등 도시 녹지 면적을 확충하여
탄소 흡수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략 5. 기후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참여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민, 관, 연이 참여하는 탄소중립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참여를 보장하고 탄소중립 관련 교육 홍보 강화와 시민 참여 지원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긍정적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복청은 지난 9월 8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행복도시 2040년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통해 2040 탄소중립을 실현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추진 전력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연계 검토하여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략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행복도시 건설 사업은 2단계 건설을 마무리하고 완성 단계인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기존의 친환경 녹색 도시를 뛰어넘어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행복청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행복도시를 탄소중립 도시로 건설하여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